9개 오! 71. 와! 상하 받네. 와, 대박! 낯선 것 같아요. 정답인가요?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현빈님이 개선에 자신 있다라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 문제 몇 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도전해서 풀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난이도별로 네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저희 밀당 PT 초등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초등학교 문제니까 암산으로 한번 가능하실까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홉 개 맞나요? 아홉 개,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오, 역시 IQ 159.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저희 밀당 PT의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로 뽑아왔어요. 네. 이거 문제도 암산으로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도전 갑시다. 상하 받나요? 와, 대박. 몇 초 걸렸죠? 10초? 와.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로 뽑아봤어요. 이 문제도 암괘시니까 암산으로 가능이 할지. 한번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암산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네. 암산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고등학교 문제는 한번 풀어서 해보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암산으로 하긴 엄청 어려운 문제였네요. 좀 계산이 좀 있어가지고. 네. 덕분에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익숙하지가 않네. 답이 혹시 71번? 71? 와, 대박. 이 문제는 저희 밀당 PT 고등학생들이 풀었을 때 정답률이 네. 18%밖에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바로 도표를 그려놓고 네. 이제 서식을 쭉 하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면 좀 먼저 그려놓고 푸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질문에 따라서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네. 푸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네. 대충 네.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리면 이렇게 잘 문제를 푸는 과정을 봤는데 다음에 저희 밀당 PT 1일 강의 선생님으로 아무도 안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러면 네 번째 네. 마지막 문제는요. 인도가 엄청 문제가 어려운 거 알죠? 네. 네, 그래서 인도 공과대학인 IIT 문제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네, 제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한국 서울대생의 명예를 걸고 한번 도전해봅시다. 네. 어렵네요. 사실 삼각함수를 본 지가 너무 오랜만이라 낯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수능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요즘에 같은 경우 벡터 같은 것도 안 배우고 네. 삼각함수 옛날보다 많이 축소돼서 배우다 보니까 네네. 사실 난이도 자체가 한국 수능보다 더 막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녹슨 관계로 잘 못 푸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못하겠네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네. 인도 문제는 수학적인 영어,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이 용어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경우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현빈님은 암산의 괴물이긴 했지만 삼각함수는 조금 잊어먹었다. 결론을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밀당 PT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는 어떠셨어요? 당연히 성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쉬운 입장이 있긴 했는데 그 나이 때 친구들이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공부하다 보면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밀당 PT에는 난이도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문제 풀기를 도전을 원한다면 저희 밀당 PT를 들어주세요.
네, 요즘 최고인스타 현빈님, 오늘 밀당 PT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밀당 PT 1위 강사 선생님으로도 한번 네. 모시고 싶어요. 제가 강의하면 다 잘 것 같긴 한데 네. 네, 원하시는 사람이 많으면 해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